존경하는 보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 발전을 염원해 주시는 출향향우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함께 열어나갈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유례없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한 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어주기에 우리 국민들은 희생하고 감내해 주셨으며 지금도 방역 최전선에 서 있는 심정으로 함께 동참하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보성군의회는 보성군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 종력을 기울였습니다. 보성군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과 마스크 무료 배부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창업 지원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과정에 국민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신축연세 우리 군 의회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적재적소 행정력과 재정 투입으로 지역 발전과 현안 사업들이 신속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견을 적극 의정에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화합의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관계로서 더불어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좋은 시책과 군정은 적극 지원 발전시켜 나가 미리 지향적인 상호협력과 선진 의회상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성군민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 새해에는 꼭 국민의 염원과 의지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성군의회는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공복으로서 뿔뿔이 민주주의 역할과 함께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